제3장의 튜토리얼 개신 게임에 대해서 같이 이 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신 게임은 게임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니까 숫자를 1부터 100 혹은 1부터 50 사이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여러분이 맞추면은 빙고, 못 맞추면은 너무 높게 부른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낮게 부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맞출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입력하고 해나가는 게임이에요. 그죠?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생각하는 게임 숫자가 25인데 여러분들이 30을 입력하면 컴퓨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너무 높게 부른 것 같다. 그러면은 너무 낮게 부른 것 같다. 혹은 너무 높게 부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추측하는 숫자를 또 바꿔서 또 입력을 해보고 또 바꿔서 입력해보고 맞출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파업 디렉토리에서 New 개신 게임 다음에 대시 bin 돼 있어요. bin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파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다 바이너리입니다. 그런데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요 라이브러리가 뭔지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bin이 아니라 lib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은 다 바이너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게임, 뉴 게신 게임 bin 만들어 보시죠. 만드는 방법. 이미 이전에 했으니까 이전에 했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들어가서 이렇게 카고 뉴 게신 게임에서 bin. 이번에 카고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동으로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픈해서 게신 게임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에 게신 게임 열자. 그러면 열어 보시면은 고맙게도 새로이 이렇게 카고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금 메인 아래에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카고 TOML 요두 개만 딸랑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빌드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메인 아래에서 들어가니까 이거 이전에 우리 봤던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죠? Hello World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패키지 내용도 들어보시면은 이제 카고 TOML 자동적으로 주피트 그리고 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에디션 2018은 이 러스트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러스트 프로그래밍 버전이 2018이고 그리고 이 패키지 네임은 개신 게임이에요. 이 패키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패키지가 어떤 의미인지도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시작하는 버전은 0.1.0입니다. 나중에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0.2, 0.3 혹은 1.0 등등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디펜던시라는 게 있죠. 이 디펜던시는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다른 사람이 작성해 둔 모듈.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작성해 둔 모듈일 수도 있죠.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들을 라이브 디펜던시에 적게 되고 요 디펜던시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죠? 라이브러리. 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빌드를 하면은 똑같습니다. 하고 빌드. 다시 터미널 창을 여시고 창을 열면은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자리에 들어와 있죠. 개신 게임 디렉토리입니다. 하고 빌드. 왼쪽을 보시면은 타겟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전처럼 이렇게 디버그도 만들어지고 또 디버그 상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카고 런까지 가볼까요? 아직까지 빌드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래서 프로세싱 게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각각의 문장들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런까지 해볼까요? 런 해보니까 결과 나오겠죠? Hello World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메인 RS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지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까요?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니까 보면은 use s.ln 요거 앞면 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레슨 좀 전에 본 것도 같고, 그죠? 이퀄 기호도 본적 있고, 세미콜론도 본적 있죠? 세미콜론은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란 말입니다. 이 문장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문장도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문장도 리턴하지 않고, 이 문장도 리턴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메인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리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리턴한다. 다시 한번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을 좀더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스테이트먼트는 하나의, 그러니까 1-1 스테이트먼트는 is a kind of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룹이라고 할까요? 룸이라고 할까요? 룸 or 그룹 이라고 해야 될까요? or area 입니다. or collection 일종의 스테이트먼트이고, 그리고 and returns nothing.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expression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an is a kind of 마찬가지 일종의 of individual 개인이에요. individual. 그리고 교실로 예를 들게. 그럼 statement는 교실입니다. an 교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교실이고, 교실 밖으로 아무것도 내주지 않습니다. 내주지 않는다. 교실문이 있어요. 교실문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교실문은 로 표시. 문 밖으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프레션은 교실 내의 학생입니다. 교실 내의 학생 개개인이고, 학생들 간에 뭔가를 주고받고 할수 있지만 교실 밖으로는 안 나가는 거죠. 밖으로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는 익스프레션들로 구성이 된다. 교실은 교실 학급이라고 하는 게더 적절할까요? 학급. 그리고 학급 내의 학생 개개인. 예. 그래서 학급 내 학생 개개인들 간에는 뭔가를 주고받는다. 주고받는다. 뭔가를 준다는 것이 리턴입니다. 리턴. 값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교실이에요. 교실 밖으로는 아무 그런 값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걸 끝이에요. 리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속에 학생이 한명 있어요. 얘는 학생입니다. 얘는 익스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이고, 이 익스프레션 결과로 뭔가가 리턴돼서 나와요. 그죠? 뭔가가 리턴돼서 나오는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라고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보다는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는 교실이라고 생각하시고, 학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익스프레션은 그 학급 내에 있는 학생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은 이것 자체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죠? 아무것도 리턴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얘가 이만큼 잘라서 얘가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얘는 익스프레션이 되어서 뭔가를 리턴하게 돼요. 텅빈 가로 두 개가 리턴됐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리턴된 것이 얘한테 할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만큼은 교실. 교실이에요. 요 하나만 떼면 요거는 익스프레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니까 얘는 아무것도 빈 가로 두 개, 요렇게 생긴 걸 리턴하는 익스프레션인데 요거 밖으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코드 어디 갔나요? 예.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씩 맨 위에 있는 제일 먼저 요게 제일 먼저 있었죠? 이게 어떤 것인지. 예, 그 다음에 또 메인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